이게 연못이고, 이게 이제 산입니다. 이게 산. 이걸 이제 함이라 하죠. 택산함. 택산함이라 합니다. 이 사람 이제 주역 개가 중래 진께에서 택산함으로 갔으니까 택산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글은 쓰지 않고요. 오늘은 함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글자를 보면 감자에서 심자가 떨어진 자죠.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마음을 버리고 뭡니까? 하나 되는 것. 참 말이 어려운데, 마음이 간다 하는 거는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감정이 섞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저 뭡니까? 좋아서 사랑하는 걸 우리가 함이라 합니다. 함께. 예. 우리 엄마와 자식이 그렇잖아. 그저 좋잖아. 그죠? 젊은, 뭡니까? 청춘 남녀가 그저 좋잖아. 아이고, 내가 저 사귀어가지고 저 친구 사귀어가 뭘 빼먹어야지, 뭘 뺏어야지, 얻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젊은 청춘 남녀야, 뭐, 그저 뭡니까? 옆에 있으면 좋잖아. 같이 가면 좋잖아. 그죠? 그리고 뭐, 밤새도록, 옆에 붙어 있고, 밤새도록 헤어져가는 또, 아쉬워서 전화를 밤새도록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산입니다, 산. 산이 솟았죠. 산이 솟았으면, 이게 이제 남성입니다, 이게 남성. 이게 이제 젊은 남성이란 말이에요. 젊은 남성. 근데 이산 위에 백두산 위에 천지연처럼 뭡니까? 이 천지연의 물이 뭡니까?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라산에 백록담에서 물이 뭡니까? 계속 한라산으로 이렇게 산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못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여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역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사람을 20살짜리 남자와 여자를 뭡니까? 그리 취해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주역은 자연을 동원을 해서 뭡니까? 우리한테 이치를 알려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산 꼭대기에. 그죠? 산 꼭대기에 연못이 뭡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와서 뭐 한다? 이 산을, 소위 젖게 하죠. 흠뻑 젖게 하는 거죠. 그죠? 흠뻑 젖게 하는데, 산이, 저 연못이 마음에 안 들면 비켜보잖아. 이래 비켜보잖아. 근데 우리가, 백두산 가본 사람도 있고, 한라산 가본 사람들, 이 한라산, 백두산, 이쪽에 뭡니까? 연못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 연못의 물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흐른 거죠. 얼마 한라산 가보면 좀 마르기도 합니다만은, 천지에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우리가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녀, 총각이, 그죠? 처녀 총각이 뭡니까?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상이 우리가 함께라고 그러죠. 함께. 그 우리말에 함께 가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가수가 부른 옛날에 그 얼음과자 CM 송도 했잖아. 터개덕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건데 내가 네가 싫고 네가 내 싫으면 함께가 못 되잖아. 그죠? 예, 그 함께 하는 것 중에도 뭡니까? 젊은 처녀 총각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연못과 산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 얻었다고 합시다. 다 얻었다. 재산도 얻고 또는 뭡니까? 명예도 얻고,
도까지 해서 도통까지 했어. 그래 했는데 사랑을 모른다. 사랑이 없다. 사랑을 모른다. 그걸 뭐 멀리 갈거 없이 우리 형님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인류 대학을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어. 그래 명예도 높아. 높은데 뭡니까? 소위 가족을 모르고, 또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른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 그 새끼 하고 소위 손가락질 하지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소위 우주, 다시 말하면 천지의 근원이라 이런 거예요. 천지의 근원이다. 천지의 원천이다 이래죠. 이 사랑이라는 게. 이 천지에서 나왔냐? 음양의 뭡니까? 교접에서 나오죠. 천지가. 하늘과 땅이 왜 있죠? 하늘이 아버지고 땅이 엄마는 뭡니까? 하늘과 땅은 뭡니까? 늘비 내리고 햇빛 주고 이래서 뭐 하죠? 만물을 소생케 하잖아. 그죠? 초목을 살리고 금은보화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택산 함께는 처녀 총각을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처녀 총각 하면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저 백두산 위에 천지연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물이 늘 뭡니까? 그 폭포수 내려오잖아요. 그 천지 폭포로. 그죠? 막 내려오는 그 물을 보이면서 뭡니까? 음양교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음양교접을. 음양교접에서 청춘남녀가 이제 소위 가정을 이룹니다. 연애를 하고 소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면 어찌 되죠? 먼저 자녀가 생기겠죠. 자녀가 생기는 그러한 부부의 사랑이 뭡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부부의 사랑이야말로 경전 중에 경전이다. 경전 중에 경전이다. 여러분, 뭐, 저좀 이런 말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소위 불경, 팔만대장경 다 외우고, 사서상경 다 외워도, 그죠? 소위 사랑을 잘 모른다. 소위 부모 사랑, 또는 자식 사랑, 또는 뭐죠? 형제 사랑. 그런 사랑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다 헛농사입니다. 헛공부입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음양 외에는 없습니다. 음양 외에는. 음양이 하는 건 뭡니까? 서로 왕래했어. 서로 교신했어. 교접했어 뭡니까? 만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소위 가족을 만들고 또는 소위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한 사랑의 밭을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부 사랑이야말로 남녀의 사랑이야말로 음양의 교신 음양의 교접이야말로 세상 경전 중에 경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당과 극락은 우리가 뭐 죽은 사람한테도 소원을 빌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극락 가서 잘 다시 태어나서 그게 뭔 말입니까? 가서 왕자죠. 갈 왕자죠. 태어나서 생자죠. 극락 가서 태어나서 극락 왕생이잖아. 극락 왕생해서 가가지고 다시 태어나가면 뭐라고? 행복할 사람. 행복하려면 어쨌느냐. 남녀의 사랑을 알아서 자식을 낳고 부모 사랑을 알아서 뭡니까? 부부 사랑을 알아서 세상을 뭡니까? 참,
아름답게 꾸며 나가라는 소리죠. 그죠? 예.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소위 왕상진이라는 사람인데, 왕상진. 왕상진이라는 사람의, 예, 소위 일성 격언록,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면서 좋은 말을 소위 선언 격언록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네요. 정도 아껴라. 정도 아껴라. 너무 지나치게 서버리면 그 정도 깊은 정을 모른다. 소위 정의 깊음을 모른다. 일어났습니다. 또 한마디는 소위 흥도 아껴가며 서라. 흥을 한꺼번에 다 내서버리면 진정한 흥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사랑도 넘치지 않는, 그죠? 넘치지 않는. 우리 이 산 위에 연못에 물이 막 넘치면 이 산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 그죠? 산이 너무 욕심내면 이 뭐죠? 소위 산 꼭대기 연못이 또 물이 말라 버리잖아. 다시 이 연못을 뚫고 나 올라가 보잖아. 이렇게 산이. 그죠? 이런 산이 돼서는 안 되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도 지나친 정보다는 정도 조금씩 모자랄 듯하게 쓰고, 흥도 너무 지나치게 쓰지 말고 조금씩 한 뼘씩은 남겨놓고 흥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산 함께에 가보면 한번더 얘기지만은 남녀의 사랑을 알리고, 그죠? 요는 처녀라고 그랬죠? 요는 총각이라고 그랬죠? 처녀, 총각, 남녀의 사랑을 알리고, 음양의 교감, 부부의 사랑을 알리는데, 뭔가 사랑도 아쉬운 듯 부족한 듯, 그죠? 그렇게 소위 밀당해 나가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훈아의 노랫말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소위 1, 2, 3, 4, 5, 6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